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발표하면서 장관께서 말한 내용입니다. 맞죠? 네. 이번 개혁안에서 새롭게 제시한 제도는 자동 안정화 장치 그리고 세대별 보험료율 4등화일 것입니다. 그죠? 네. 이 둘을 적용을 했을 때 장관이 호언장담하던 든든한 노후가 보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장관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사 네. 제목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되는 현재 가치로 연금이 많이 삭감될 수 있다. 줄어들 아니, 제목이, 수 있다는 취지. 제목이요? 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자동조정장치 도입된 95년생 75살이 되면 현재 가치로 연금이 59만 원 받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20세, 30세, 40세 가정을 해가지고 해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대로 13%, 42%로 하고 그 다음에 36년도부터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30세 A라는 사람은 95년생이고 월 300만 원씩 이제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2060년의 연금액은 314만 원. 그러니까 현행 9% 40%보다 했을 때보다는 3.5%를 처음엔 더 받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자동 안정화 장치 때문에 연금이 계속 깎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되면은 370만 6천 원에서 324만 4천 원으로 깎이고요. 그다음에 80년이 되면 아니요. 그전 슬라이드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이 되면은 334만 6천 원으로 또 깎입니다. 그런데 이게 314만 원, 324만 원, 334만 원 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뭐 깎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받으면이라는 생각이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2060년, 2070년, 2080년에 314만 원, 324만 원, 334만 원이 얼마냐? 실질적으로 이게 가치가 얼마냐? 맨 아래 보이시죠? 42만 원이에요. 59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83만 원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해서 59만 원으로 깎이고 그 다음에 42만 원으로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을 때 실태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리딩 퀘스천이라고 하셨던 그걸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얼마나 나왔냐면 67.4%예요. 아니 한 달에 지금 40만 원밖에 생겼는데 이걸 70% 가까운 국민들께서 동의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화 차등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네이밍부터 잘못됐잖아요. 세대별이 아니라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거잖아요. 다르게 차등적으로 네. 적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조세나 사회보험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 같은 그런 대원칙은 능력비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차등을 둬야 된다면 경제적인 능력,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런 차등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혁안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금과 그리고 사회보험에 적용이 되어왔던 대원칙을 정면으로 다 박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금 개혁하시면 안 돼요. 하지도 않은 FGI에서 무슨 청년들이 아 이게 좋다고 했다고 그러질 않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필요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뭐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이에 대한 그러니까 심평원이 관여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같은 한방병원협회, 같은 자생한방병원, 같은 하루파고 피투근이라는 약제, 같은 비판의 논리 그러나 장관과 심평원장의 답변은 이렇게 다릅니다. 두 사업 모두 얼마나 자생에 의한, 자생을 위한 자생의 사업인지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도 그리고 자보약침 수가청구도 한방병원협회에서 낸 의견에 따라서 주도되고 결정됩니다. 이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14년째 회장입니다. 임원 3분의 1이 자생한방병원 소속입니다. 사실 첩약도 치약도 이 자생이 한방병원협회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자생이 원하고 자생이 유리한 의견 제출한 거예요. 둘째, 그 결과에 따라서 첩약은 자생이 특허를 가진 하루파고 피톤군이라는 약제가 첩약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당 약제를 건보료 청구한 곳의 99.6%가 자생계열 병원과 한의원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약침 역시 당초 국토부 고시에는 없던 근데 심평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자생에게 유리한 원외탕정실 제조 멸균 무균 약침이란 기준이 생겼고 실제 자생 원외탕정실 등록한 일선 의료기관의 이 47%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개 원외 인증 탕전만 이용하는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자생을 쓰고 있고 여기에 국민께서 낸 건보료가 얼마나 흘러들어가고 있느냐. 한 달, 매달마다 최소 40억 이상, 50억 이상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첩약도 약침도 결과가 자생 맞춤형이죠. 강중구 원장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생 맞춤형 자보 약침 청구 안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거는 있습니까, 자동차 없습니까? 보험이지 건보료가 아닙니다. 일단은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이드라인 제정은 심평원이 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가 하는 거고 우리는 원장님, 안전한 안전한 공인된 인정 탕약을 쓰자고 주장한 것뿐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아니, 문제가 있다면 질문을 잘 보시고 내용을 문제가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까? 여전히 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원장님, 문제가 예.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전히 부정적입니까? 감사를 누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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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의원님 그 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네. 잠깐만요. 장관님 잠깐만요. 네. 그 강중구 원장님은 한번 그 보건복지부 쪽 그 강선우 간사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해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예. 예? 여보세요? 왜 말씀 안 하시지? 강중구 원장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간사님 말씀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조규용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도 했었고 또 평가원장님을 대상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예, 확인하시고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예, 예.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네 장관님 말씀 좀 네. 해주세요. 네. 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동 조정 장치는 개인별 소득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할인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자동 조정 장치의 발동 요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인상률에 이제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은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데 뭐 예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워낙 강선호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저희도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저희도 아쉬움을 느끼고 이 여론조사는 앞으로 할 때 말씀하시는 걸 잘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첩약 시범 사업에 대한 것과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우선 첩약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쫙 한번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일단은 감사보다는 이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권정심에서는 첩약 관련 질병이라든지 대상 기관 같은 건 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 약제라든지 첨가 약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문가의 자문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원회를 법제화 같은 걸 해가지고 하고,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 기관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수탁기관이 국토부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국토부고 수탁기관이 심평원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서 필요할 경우에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해보니까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개선 사항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협의체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감사 관련 사항은 국토부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구경 장관님께서 자동 안전화 장치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제가 네. 슬라이드에는 미처 다 못 보여드렸지만 그 저희가 네,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안 켜져 있는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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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